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 2명이고요. 보합권 3명입니다. 자,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및 레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미약품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신흥 SE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옴니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드디어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시장에서 다우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이 1.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반등이 분명히 반가운 일임은 맞지만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전일 이 코스피 상승하고 코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3.9%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강한 그 모습을 국내 시장이 하루 정도 좀 먼저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뭐 만약에 뭐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약보합에 가까운 하락, 상승을 하더라도 사실 큰 상승은 좀 기록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지만 어찌 됐든 조금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오늘 시장 자체는 나쁜 시장이라기보다는 전일 이 국내 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네, 그런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좀 반가운 점은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이 나스닥 중 나스닥에 있는 이 기술주들이 중심이 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기술주들 상승 많이 했지만 이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졌다라는 점은 국내 기술주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등이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전일 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반가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 이 달러원 환율이 장중에 131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달러원 환율 다시 13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의 수급은 뭐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또 매도할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 우선은 이 큰 폭의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걱정하기보다는 종목을 고르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급등에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을 보였죠.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강한 수준의 반등이 나왔는데 뭐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마감된 유럽 증시와 미 증시를 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였고 연중 저점, 상반기 저점을 이탈하는 부분까지 하락을 했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이 약하게 진행이 되다가 장 후반 후에 아랫고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공모군들을 우리가 선별할 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재 가치를 보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라는 게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최근까지도 거의 1년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센트리온 삼형제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어찌 됐건 간에 제약바이오 쪽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지수라든지 제약지수를 보면 이제 저점에서 막 돌려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분들을 잘 선별해 본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관심주는 좀 알아보고요.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관심 종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이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우려감 나왔고 반도체 뭐 내년 1월까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시장 근데 마침 그때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근데 주가는 그렇지 않았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보다는 우선 수요가 괜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더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쌉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와 3위 업체죠.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하락과 함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2분기 실적 뚜껑 열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기대감이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전일 밤에 엔비디아가 이 메타 플랫폼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 GPU를 5배 정도 늘리길 원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 플랫폼이 5%가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소요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충분히 기대감 가질만 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우려감이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이 우려감보다 훨씬 더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매력도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레저 쪽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항공, 여행, 뭐 이런 레저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레저의 이 여행과 레저 종목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이 부각이 됐는데 반등할 때 지금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공이 늘어나고 있고 여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의 회복 속도는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뭐 반도체와 이 레저 여행 쪽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여행 레저 쪽 관심 파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지기 대표님. 네, 저는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좀 대형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그 중에서 합리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뭐 매출액이 3,084억, 전년비 10%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60% 가까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북경합리를 통해가지고 환율 효과와 그리고 뭐 암호잘상 패밀리라든지 로스텍 같은 대량 복합진영이죠. 이게 이제 한미약품의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품들이 이제 견조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호흡기 관련한 제품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2분기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후중구 감소증에 관련되어 있는 신약이나 뭐 전이성 기소세포 폐암에 관련되어 있는 신약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뭐 롤론티스라든지 코지오티닙이라는 또 신약에 대해서 9월과 11월에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승인이 나게 돼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이 약품들에 대해서 이 신약에 대해서 처방이 나갈 때마다 그에 따른 로얄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2분기 때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9월 달과 11월 달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항암제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한데 너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규모가 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오늘 한미약품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